안녕하세요. HAB 리보세라닙을 한서제약에서는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2019년 지난해 리보세라닙으로 올린 매출이 약 3,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3,700억 원이라고 하면은 코스닥의 웬만한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 금액이죠. 그런 매출이 작년 한해 동안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간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결정이 식약처에서 나와가지고 리보세라닙을 이제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대주주 3억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번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10억 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연말에서는 3억 원으로 이제 금액이 이제 줄어듭니다.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예를 들어 7억이었던 사람은 해당이 안 되던 사람이 이제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은 이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이죠. 이익이 나면은 22%에서 33%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었냐?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인 자산소득 과세 확대 받침에 따라서 3년 전에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자고 결정을 했고요. 이제 시행이 바로 이제 내년 4월, 2021년 4월에 시행을 앞두고서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질병을 인해서 동학 개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개인 주주들이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반가울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주식 보유액 3억 원 이상이면은 과세 대상이 9만 명 정도로 합니다. 9만 명 정도면은 종합부동산세처럼 상위 1%만 해당되는데 동학 개미랑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과세 기반을 그렇게 상실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제 여당이 일부 반발 여론을 휘둘려서 과세형평 원칙 쉽게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전에 한번 이제 전면 과세 방침 이거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양도 차익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니까 당정 협의해서 5천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났었다. 한번 이랬던 전적이 있으니까 이제 동학 개미들이 국민청원 같은 거 올리면서 혹시 이거 또 유예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만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가 기준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주요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을 가지면은 대주주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뭐 300조 가까이 되는데 내가 3억 원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진 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비교한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만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보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그러니까 비율로 하는 거죠. 이상이면은 대주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지만은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차익 사업소득을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게 세금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통해 누진적으로 우대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일본,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지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퍼센트에 따라서 매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금액이죠. 3억 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과세 기준을 도입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주식 양도세 도입이 사전 단계 성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해외 선진국들처럼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세잖아요.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건 전면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도기에서 10억을 낮추고 3억을 낮추고 나중에는 전체다 양도소득세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특이하게 유일하게 현재 시가총액 기준 금액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주식 그 양도소득세를 대주주만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내진 않았는데, 요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를 하려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제 계속 조금 조금씩 낮춰서 10억, 그다음에 3억, 그리고 이제 전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세금 부과 대상을 늘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시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은 2년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지더라도 이제 2년밖에 안 되고, 2023년부터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착륙을 위한 방법인 거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 대주주 범위 확대를 실익이 많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과세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게 대주주를 파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과세행정 비용이 많이 들면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업 연도 내에 이제 모든 주식 거래일에 투자자 지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세 당국이.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해당 과세 연도가 실제 양도소득을 얻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를 파악하는 데는 이제 굉장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시적 제도인데 굳이 이렇게 높은 과세행정 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관점에서 보면 그냥 바로 전면적 양도소득세로 이제 가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내년 4월 이후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에서 34%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겠죠. 여기 보면은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선정되는 거랑 4월 이후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쉬운데 2019년 말, 20년 말에는 대주주 판단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적용 시점은 또 달라요. 4월 1일 이후, 4월 1일 이후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이제 볼 거고요.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는 거는 3억 원 이상, 그리고 이제 1% 이상,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그리고 2%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3월 건데 작년 거, 1년 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었고 지금 현재는 3억으로 주는 과정이 있는 건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요 단계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같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3월까지는 이제 무조건 비과세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한 거죠.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이거는 2020년 전이죠. 그러면은 이제 15억 원까지만 과세가 됐고 바뀌었을 때는 이제 10억 원 이상이니까 요 밑에까지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비과세랑 과세 이 중간에 있으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어떤 상태인가 보면은 15억에서 10억으로 기준이 확대가 됐을 때 이 사이에 있었던 예를 들어 14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3월 전에, 그러니까 4월 1일 전에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아니 비과세가 맞고 이 4월 이후가 과세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주주 기준을 정하는 것은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은 4월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요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 12월 달에는 이미 이제 대주주 기준 이런 것들은 시행은 4월에 되는 거고 금액을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 것은 이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내가 이때 14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확정이 되고 이게 3월, 그러니까 4월 이전에 팔게 되면은 이전 기준 15억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이 4월 이후에 팔게 되면은 이번에 바뀌었던 10억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대주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겁니다. 요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금액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연말에 내가 금액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기준이 요거 기준하면요 15억에서 10억으로 기준이 줄어드는 게 4월 달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월 전에 팔게 되면은 기존에 15억 기준이니까 나는 14억을 들고 있었다면은 비과세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은 4월에 시행이 되고서 내가 팔게 되면은 나는 요 10억 기준에 해당되니까 14억이면은 대주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뭐 15억 이상은 당연히 과세였던 게 그냥 계속 그대로 과세, 10억 미만은 비과세인 게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요 사이인데 요게 이제 지금의 이제 3억으로 바뀐다. 3억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4억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연말에는 4억으로 들고 있는 게 맞죠. 4억으로 금액을 내 들고 있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4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월 1일 전에 팔면은 그 내가 기존의 대주주 이제 기준이었던 10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은 4월 이후에 내가 팔게 되면은 이제 3억으로 대주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4억을 들고 있는 대주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3월까지 뭐 10억 원, 이번에 이제 3억 원 이하로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직전 사업 연도, 대부분이 12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그 연말 12월에 맞춰가지고 내가 대주주 여부 해당되는 금액을 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주주 기준이 그 4월에 이제 바뀐다는 것이고 내가 그 금액을 들고 있는 것은 그 연말에 판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4월달, 그러니까 내가 연말 12월에 들고 있었던 금액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금액은 뭐 10억, 뭐 3억, 내가 뭐 11억, 4억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 4월달에 그 기준이 10억에서 3억 이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요 사이에 7억 들고 있었다면은 이 전에 팔면은 대주주 아니겠지만은 4월 이후에 팔면은 대주주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내가 7억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